This video is sponsored by PCBWay. 안녕하세요, 라라이스입니다. 13화에서 윙팬을 태워 먹어서 작은 모터의 큰 배터리 사용이 원인이라 변속기 세팅을 다시 해야 합니다. FC 파워 모듈의 불필요한 선을 제거하고 윙팬 변속기 2개와 직렬로 연결해 줍니다. 와트 측정기를 구매했습니다. 모터팬이 돌 때 소모되는 암페어를 볼 수 있습니다. Let's do this. 윙팬 한 개의 전류 소모량은 22암페어입니다. 윙팬 한 개를 태워 먹어서 제거를 합니다. 단종이라고. What the? Not enough minerals. 참 쉽죠? 어쩔 수 없이 샀는데 무게가 40g 더 늘었네요. 새로 산 윙팬 추력은 어떨까요? 에헤이. 리프트팬 변속기를 또 구매했습니다. 스폰솔단. 이 채널은 PCBWay에서 제작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PCBWay는 PCB 주문 메뉴가 다양하며 여러분의 제품에 원하는 옵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공정을 보유하고 있고 레이아웃, SMT, THT, 플렉서블 PCB 등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로 CNC, 시트 메탈 제작, 3D 프린팅, 인젝션 몰딩이 가능하며 다양한 프린트 방식도 지원합니다. 여러분의 작품을 주문해보세요. 아, 변속기만 세 번째 바꾸는 거네요. 무게는 이번이 마지막이길. 리프트팬 모터선을 연결해주고 8S 배터리선은 경량화를 위해 재단합니다. 배터리 폭발할 수 있으니 꼭 한 가닥씩 해야 합니다. 얼마나 줄었을까요? 와우! 배터리 잔량이 얼마 없네요. 8S 배터리에 두 개의 변속기를 연결해 줍니다. 리프트팬 변속기 전원선도 직렬로 연결합니다. 게임을 위해 아니 유튜브를 위해 49인치 모니터를 구매했습니다. 게임 사운드 아니 유튜브 음량을 위해 멋진 스피커도 구매했습니다. 선이 짧네요. 선을 연장해주고 여기에다가 nope. 아 귀찮다. 좋아 자연스러웠어. 네 이럴 줄 알았어. 찍찍이를 길게 해줍니다.
3S 배터리는 CG를 고려해 여유를 줍니다. 아이 깜짝이야. 윙팬 주력을 재어봅시다. 반대편은 이제 리프트 팬. 최첨단 장비인 10kg 저울을 구매했습니다. 접을까? 실화인가? 살아있네. 메인팬 주력은 얼마일까요? 노즐을 펴면 주력은 얼마일까요? 스펙상 5kg은 나와야 하는데 해결해 봅시다. 아들 나와서. 천재인가? 여기야 여기. 영재인가? 서포트. 아 귀찮다. 에잇. 참 쉽죠. 에어 증폭 전기 덕트팬은 가스 터빈과 틀리게 노즐 폭이 줄어들면 추력이 약해집니다. 과연 추력이 강해질까요? I'll be back. 채널 소개. 조엘은 F-35B는 물론이고 솔직히 착륙 해리어 전투기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멋진 영상을 구경하시고 구독하여 힘이 되어주세요.